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태국 힙합에 대해서 저희 채널을 소개해 오면서 이 아티스트만큼 흥미로운 아티스트는 아마 없을 겁니다. 방송 활동을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가끔씩 이렇게 드랍하는 음악들은 음악들마다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태국 힙합의 레전드 아티스트입니다. 일슬릭 더 레전더리라고 불리는 일슬릭입니다. 일슬릭이 새로운 뮤직비디오 My Dad 이걸 업로드를 했죠. 또 다른 뮤직비디오도 있는데 제가 아직 두 편의 뮤직비디오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My Dad라는 이 뮤직비디오가 먼저 끌려서 이거를 보려고 해요. 일슬릭은 저도 이렇게 태국 힙합에 대해서 알아가는 와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슬릭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있어요. 태국 힙합이 불모지일 때부터 일슬릭이라는 래퍼가 있었고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부터 일슬릭의 음악은 힙합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발라드 같은 음악들을 또 생뚱맞게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힙합을 근간으로 음악을 만들어 온 래퍼인데 장르를 이렇게 마음대로 변할 수가 있구나. 근데 음악을 잘 들어보면은 힙합에 대한 무드는 은은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와, 참 신기하다. 이 사람은 음악에 대한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지만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음악에서 은은하게 힙합의 어떤 자신의 무드를 넣고 있구나. 전 이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일슬릭의 음악이 저한테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신선함과 신기함을 좀 많이 불러일으키는 미스테리한 신비로운 아티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My Dad,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 아직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신비로운 음악을 저에게 가져다 줄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슬릭의 My Dad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굳이 뭐 장르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애매하지만 약간 R&B 성향의 힙합 음악들이 좀 나오죠? 이렇다니까. 진짜 이런 바이브는 태국에서만 느낄 수가 있고 이 사람 고유의 바이브예요. 이런 R&B 전개 방식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중후반까지 이런 음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2023년인데도 일슬릭의 음악을 들으면 시간여행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아, 진짜 음색도 신기하고 플로우도 신기해요. 네, 은근히 섬세한 가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약간의 그 러프한 거친 표현들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그런 거친 표현을 또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도 참 신기해요. 봐봐요. 너는 내가 GOAT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The Greatest of All Time이라는 그런 것들을 또 가사의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어요. 근데 또 무드는 R&B 바이브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사인데 지금까지 음악적 커리어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레전드라는 것을 어필하는 일반적인 어떤 전형적인 힙합 래퍼들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매력을 설파하는 거에 대한 좀 다른 접근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니까요. 예. 근데 또 뮤직비디오 내용은 되게 살벌해. 뭔가 부조화 속의 조화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후.
야 진짜 오스쿨이다. 오스쿨 R&B예요. 이 사람은 참 음악이 전반적으로 레트로하지만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잘 쫓아가는 것 같아. 제가 이거 R&B라고 얘기했지만 타이 로컬 바이브가 있는 R&B는 이 일슬릭이 아마 유일하게 잘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참 보면 음악이 그냥 오묘해. 뭐라 말로 형연하기가 힘들 정도로 복합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예, 옛날 막 다 그런 R&B들 있잖아요. 뭐 트레이 송즈, 뭐 니오 약간 이런 가수들이 불렀던 약간 그런 바이브들의 음악들 속에서 목소리는 또 로컬 바이브가 짙은 멜로디로 싱잉 랩 하듯이 노래를 탁탁탁 부르고 또 가사는 은연중에도 약간 자신감 있고 공격적이고 거친 면모가 있지만 그걸 또 특유의 섬세한 음색으로 또 풀어내고 참 흥미롭다니까요. 이거를 제가 뭐 감히 외국인으로서 제가 뭐 이 래퍼에 대해서 뭐 뭔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정말 저는 일슬리기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알면 알수록 신비롭다는 생각이 드는 아마 유일한 아티스트일 거예요. 뭔가 뭐 딱히 막 얼굴을 보여주면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더욱더 미스테리한 아티스트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놀라운 거는 뜬금없이 음악을 드랍할 때마다 유튜브에는 일슬릭을 그리워하고 지지하는 뭔가 그 뜨거운 열정적인 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물론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이분이 굉장히 태국 힙합의 레전더리한 래퍼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참 이렇게 아직까지도 화제성을 이렇게 음악이 드랍할 때마다 큰 화제성을 몰고 다닌다는 거는 정말 이 사람한테는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태국 힙합을 요즘에 보면 뭐 다른 여느 나라 힙합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회수도 그렇고 화제성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로 뭔가 딱히 뭔가 탁 튀어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일슬릭의 음악은 나오면 핫하다. 진짜 이거야말로 이 아티스트의 음악을 지지하는 정말 많은 태국 힙합 팬들이 있다는 거라서 참 부러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나라에서 어떤 자신의 고유의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바이브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저는 요즘에 영어 음악을 들으면서 일슬릭이 아 참 이런 아티스트였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